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오일은요, 라벤더 오일이에요. 자, 우리 도테라의 탑셀러 오일 중에 하나죠. 라벤더, 페퍼민트, 오렌지, 레몬 뭐 이 정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라벤더에 대한 간단한 이론과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활용법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라벤더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라벤더 이렇게 생긴 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자, 라벤더의 간단한 효능과 성격, 특징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프랑스의 화학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는데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는 그 화학자가 있어요. 그 화학자가 실험을 하던 도중에 폭발하는 사고, 그러니까 그 실험의 이제 원료가 폭발하는 사고를 입게 돼요.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이제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가까이 있었던 라벤더 오일을 손에 부었을 때 그 화기가 빨리 빠지고, 그리고 이제 수포나 물집이 생기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고, 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에센셜 오일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아로마 테라피라는 책을 내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 자체가 이 가트포세가 처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트포세 덕분에 라벤더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게 되었고, 그 화상을 진정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라벤더의 여러 가지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라벤더의 이제 이런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네, 당황을 했는데. 네, 그래서 가트포세라는 그 화학자 덕분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런데 이 아로마 테라피 가 아니라 이 라벤더 오일은요, 혹시 라벤더 꽃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이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잎과 줄기, 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작은 솜털 같은 걸로 덮여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잎을 봐도 꽃잎도 털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 오일이에요. 그런데 라벤더는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수증기 증류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오일을 추출하거든요. 네, 그 오일을 추출하는데 그 수증기 증류법을 하는 그 추출 과정에서 털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떤 물질들이 그 물질들은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추출이 되지 않고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소량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보통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라벤더를 사용하셨을 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러지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패치 테스트, 그러니까 겨드랑이 안쪽이나 손목 같은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발라 보셨다가 이제 뭐 반응이 없거나 두드러기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안심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라벤더의 경우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주의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무인도에 딱 한 가지 오일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갈 거냐,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킨센스 오일이에요. 네, 프랑킨센스 오일. 그런데 프랑킨센스 오일은 고가의 오일이죠. 그래서 쉽게 손쉽게 우리가 사용하기, 또 이렇게 구매하기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프랑킨센스 오일과 흡사하게
다양하고 두루, 그러니까 다양하게 두루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가 또 라벤더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벤더는 그만큼 효능과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적지 않고 많고 다양하고 또 이렇게 활용법도 다양한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라벤더의 첫 번째 효과, 첫 번째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 효과는 라벤더 하면 진정이죠.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라벤더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진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라벤더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피부를 진정시키는데도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라벤더의 경우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미용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라벤더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효과, 재생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꽃에서 추출한 모든 오일들은 피부를 화사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라벤더 역시 꽃에서 추출한 오일이기 때문에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점이었죠. 라벤더 역시 여성의 생식기관의 건강에 유익함을 주는 그런 오일로 알려져 있으니 가까이 접하실 경우에 우리 몸매 두루두루 다 다양한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는 주의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라벤더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보통 혈압에 별로 문제가 없거나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와 관련한 제가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에센셜 오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아이들 피곤해하고 이제 막 좀 힘든 그런 상태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에 푹 자라고 이제 아이한테 라벤더를 좀 평소보다 좀 과하게 사용을 하셨대요. 막 베갯잇에도 막 뿌려주시고 디퓨징 할 때도 양도 평소보다 조금 많이, 그러니까 강력한 효과를 원하고, 그러니까 얻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이제 많이 넣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가 깔아져갖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막 녹초처럼,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갈아지고 축축 늘어지고, 그러니까 가라앉고 축축 늘어지고 이런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이후로는 라벤더를 진짜 소량만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벤더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저혈압이 없으신 분의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실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적당하게. 자,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너무 좋지만 이것을 과다 복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제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라벤더는 이런 혈압을 낮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으신 분이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혈압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오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혈압을 높여주는 오일 세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즈마리, 타임, 희소. 이런 종류의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오일과 반대로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또 주의사항이,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오일을 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라벤더와 예를 들어서 로즈마리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이제 그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장점들은 더욱 극대화시켜주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라벤더는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물질을 분비 그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로토닌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불면증 때문에 힘드시다거나 하실 경우에 라벤더의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라벤더를